기후변화는 1년 내내 얼어있는 만년설을 녹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가 녹아내리면서 각종 자연재해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MBC 기후환경팀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과 네팔 현지를 방문해 기후변화의 실제 현장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산사태, 홍수 피해를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서북쪽으로 600km 떨어진 카날리주. 마을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엔 산에서 굴러떨어진 돌들이 나뒹굽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도로까지 쓸려 내려왔고 그 옆을 차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이 길마저도 곧 막히고 맙니다. 예요 봐 보러 가고? 예쁘니 알아서 굴러봐요. 어? 나한테 가려져라. 말리는 6월부터 시작된 우기는 9월 중순엔 끝나갈 때이지만 여전히 비가 퍼붓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한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폭포처럼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고산지대 마을들엔 산사태 피해가 반복됩니다. 14살 소녀 수자타도 이번 우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스터 뭐 파니 아버 이스터 콜라 수루 바티오 스쿨마 안데 이 포르나 자다 케리 아버 사티코 거르마 자다 케리 티스테 두르가타나마 포레라 말아 파니 요 아즈칼 요 포이로 반다 반 데레 돌 락차 짜인 요 포이로 바다 코스리 조키 무니 아펠레 파니 얼케이 락차 수자타가 다니는 학교마저 지난 6월 세찬 비바람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새로 학교를 지었지만 그 부지도 산사태로 자꾸 깎여 나갑니다. 번 보이고 가라니 따라 이 기나라로 콜라로 가테러 따라바다 오는 우서 바디 포이로리 아바 서동대 아서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이 고산지대의 우기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날리주행 항공기창 너머 펼쳐진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을 보면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까만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린 겁니다. 히말라야의 기후변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눈은 덜 내리고 비는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매해 여름 에베레스트 산에서 눈 비를 측정했더니 2020년엔 전체 강수량의 40%만 비였지만 작년엔 75%가 눈이 아닌 비로 내렸습니다. 영도 등온선, 즉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 점점 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히말라야 빙하마저 녹으면서 빙하 호수도 30년 새 50%나 증가했습니다. 눈 녹은 물이 넘치기도 해 하류 지역엔 홍수가 발생하고 비까지 퍼붓는 우기엔 피해가 더 광범위해집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히말라야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흐르는 베리강입니다. 히말라야에서 녹은 물이 이 강에 따라 쭉 흘러간다는데요. 원래는 푸른빛을 띠는데 우기에는 토사가 함께 떠내려오면서 이렇게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히말라야 빙하의 8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